피로 누적에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은 것 같고 탈진 증세가 심각합니다. 일단 안정은 취한 상태고요. 웃고 있는 너를 볼 때면 눈 뜨지 않아도 꿈인 걸 알아. 손을 내밀어봐도 아무 소용. 네가 이러면 재미없잖아. 사랑이 끝난 후에 그때는 몰랐던 거야. 일어나. 머문 자리 눈물 뿐인 거. 정신 차려. 강유정. 추억이 다 젖어서 금세 사라질까봐 아파도 내 울지 않고 살아가. 이제 와 사랑한단 말을 하는 나야. 그때 난 모르던 그 말 들으려 하지 않던 말. 흐르던 네 눈물 속에 내가 살았다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강유정 씨, 이젠 정신이 좀 들어요? 가자. 네. 싫다 진짜. 나 때문에 죽는 여자 더는 보기 싫어. 사장님 때문은. 대답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네. 대답하지 마. 아버지 호텔 지분 받기로 했다면서. 챙길 건 챙겨야지. 우리 결혼 비즈니스잖아. 그리고 그때 일은. 그때 일 어떤 일? 너 위에 며칠 밤을 새워 연습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냥 나가버린 일. 아님 싸구려 반지 들고 와서 결혼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일. 그것도 아님 네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인 사람 내 눈앞에 데려와 앉혀놓은 일? 내 얘기 들어. 생각해봤어. 이해하려고도 했어. 민혁이 네가 죽으면 나도 너처럼 그랬을까. 얼마 동안은 그랬겠지.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러는 거 집착이야. 그만해. 너한테도 죽은 그 여자한테도 아무런 도움 안 되는 무의미한 집착. 그만하라고 했다 신세연. 그만큼 했으면 서지 그 여자도 미안해하는 네 마음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그만하라고 했다? 강유정이랑 여자한테 하는 네 행동 유치해. 그 힘없는 여자를 무너뜨리면 서지이가 네 대단한 사랑에 고맙다고 감동이라도 받을 것 같아? 야 신세연 그만하라고 했지! 그래, 차라리 나한테 질러. 화를 내던 울던 내 앞에서 하라고. 사장님을 꼭 좀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냐 대리? 이걸 받았어요. 제가 갚아야 될 채무가 사장님한테 이전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가 나한테 빚을 졌다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네 빵집에 붙어있는 파리들 떼어놓고 사느라 내가 손해를 좀 봤거든. 뭘 봐? 꼭 갚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뭐해? 2시 약속이 안 늦겠다.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거 제 연락처예요.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 제가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집, 그 빵집만은 그대로. 그래, 그 빵집. 너한텐 소중한 장소다 이거잖아. 네. 그래서 산 건데? 응? 확 밀어버리려고. 내가 얘기했지. 그까짓 거 네가 나한테 뺏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장님 그거 이봐요. 그쪽하고 민혁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또 찾아와요? 네가 끼어들이라 아니야. 나 너랑 결혼할 사람이야. 지난번엔 수술비, 이번엔 빚. 뻔뻔한 거예요? 아님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 데리고 나가요. 당장.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근데 이거 길 건너 차 있는 데까지 빨리 갖고 가야 되는데.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근데 병원에는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아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 좀 잠깐 볼게요. 저기요. 네? 참았어. 무엇을 참았어?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떤 아줌마가 넘어져서. 다들 자기가 아니라 그래요. 저기 나 알죠? 네? 뺑소니였나? 왜 여자랑 애기 죽이고. 맞네. 응? 맞아. 아이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래. 아이고 참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진짜. 7월 20일생 맞죠? 저 진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신원 보증해줄 사람 있어요?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부를 사람이 없어서. 내 호의 다 거절하더니 고장 여기서 이런 일 하는 거였어? 조민혁한테 손까지 벌리고 이런 일까지 해? 그런 게 아니고. 전과자들 갱생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야. 직업도 알아봐 줄 거야. 헤어지자고 한 건 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데리. 여보세요? 나 좀 데리러 와라. 네? 야, 데리. 데리. 데리, 데리. 운전해. 저 운전 못해요. 면허 취소됐는데. 아, 맞다. 뺑소니 치셨지. 근데 왜 왔어?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요. 걱정했다. 네가 뭔데. 걱정할 여유도 있고 설명한가 보지? 대리 불러드릴게요. 키죠. 아, 놔. 아, 어! 안 돼요. 그러다 저처럼 되고 싶어요? 손님, 왜 그러실까요? 아, 잠시만요. 저기요, 사장님. 주무셨어요? 네가 여기 왜 있어? 기억 안 나세요? 어제 많이 취하셔서 제가 댁을 물어봐도 어딘지 대답도 못하시고. 어제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이것 좀 드세요. 나보고 이딴 걸 먹으라고? 씻기 전에 드세요. 그리고 제가 빚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리해봤어요. 요즘에 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좀 더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빵집은 일단 제가 좋고요.
아줌마한테 물을 웃게 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웃지 마. 내 앞에서 웃지 마. 제안을 거절한 사람 두 번 볼 생각이 없는데. 케이그룹이 미술품에도 조예가 깊은지 몰랐습니다. 케이문화재단에서 매 특정한 시기에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고가로 구입하더군요. 신화 갤러리가 주 거래처. 수수료로 신화 재단이 받은 금액만 수십억. 제가 2년 동안 찾은 자료입니다. 신원님과 어떻게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를 하러 온 건가? 제가 안 사실을 검찰이 모를 리 없습니다. 국민이란 말만 붙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나라에서 K그룹이 세광처럼 수출 역군의 상징인 국민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K그룹은 정권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국민의 시선을 돌릴 사건은 언제든 필요한 법이니까요. 다음 주에 인천 항만시설 매각이 공표됩니다. K그룹 재수사로 여론을 돌릴 거고요. 이번엔 검찰도 신용만 하다 접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먹잇감을 두고 왜 내 앞에 온 건가? 제게 주셨던 기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검찰도 다 아는 자리를 들고 온 자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회장님께서 휠체어 타는 일 없을 겁니다. 아, 또 뭐야? 나보고 이딴 것만 쉬라고? 땀내서 일하고 난 다음엔 이만한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달아? 아, 됐고. 너 나랑 장난하냐? 30년?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받겠다고 내가 널 30년을 더 봐야 돼? 저한텐 너무 큰 돈이라.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럼 몇 년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 싫은데? 너 애인 있다며. 어? 애인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봐. 왜? 차였냐? 차였네. 어? 하긴 뺑소니 전과자에 빚만 몇 억인 여자를 어떤 남자가 봐주겠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 뭘. 딱 보니 그런데 뭐. 꽤 대범한 척 만났던 모양인데 막상 결혼하자니까 내뺐겠지. 네가 만난 남자들이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전과자의 빚쟁인 맞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오빠 사장님이 말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 아니에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바보 같은 짓 했을 때도 저 살리겠다고 병원에 눕혀놓고 간 사람이에요. 그 밤 내내 지켜보다 내가 미안해 할까 봐 인사도 안 하고 간 사람입니다. 야,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안도훈, 네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었어? 예진, 예진, 거잖아. 하,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도 만나는 씨. 때리면서 한이가 살아오니? 그럼 맞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아. 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릴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왜 그랬니? 나중엔 그것만 궁금하더라. 네가 나한테 산이한테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몰랐어. 나도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산이 예뻐했어. 진짜야. 산이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 언니 가석방. 언니 가석방 심사만 받을 수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 가석방?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언니 혹시 누구한테 내가 잘못한 일 있어? 조민혁이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알아? 안에 있을 때 편하게 지내.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질 테니까. 너도 나만큼 아파봐. 가장 소중한 사람들 손쓸 기회 없이 한번 잃어봐. 언니가 워낙 착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 때문이라면 문제가 날 수 있다 했더니 그러라고. 산이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 정말이야.
안에 있을 때 편하게 지내.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질 테니까. 너도 나만큼 아파봐. 가장 소중한 사람들 손쓸 기회 없이 한번 잃어봐. 그게 얼마나 처절한 아픔인지 너도 더 느껴봐야지. 그때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때 수사 기록들은 전부 다 검찰에 넘겼는데. 아, 근데 4년이나 지난 뺑소니 사건을 왜? 저 혹시 저번에 그 신원 보증서 준 그 아가씨가 뭐라 그래요? 그죠? 아니, 과거 검사장한테 뭐 억울하다 그래요? 예?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어유, K그룹 법무팀 사무. 저 잠깐만요. 이것을 본게 내가 지금 갑자기 뭔가 기억이 확 날라 그러는지. 그때 그 목격자인가 참고인가가 와가지고서 상무님처럼 이 K그룹 명함 착 내밀면서 뭐 찾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누굽니까? 잠깐만요. 뭔가 있을 것이어요. 아, 네, 역시.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임원진 차량 블랙박스 파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럼 갑자기 왜 묻지? 신우원님과 조 회장님 행보에 관해 증거자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회장님 지시로 보안팀에서 보관하는데 필요하면 연락해 놓지. 네. 전망 좋은데요?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경계해? 아침부터 무슨 일일까요? 말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선물은? 마음에 들었어요? 전에 안도훈 변호사가 나한테 우린 태생부터 달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집에 좀 드나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K그룹 결국 내 거거든. 세연이한테 눈독 들이지 말고. 자기 여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놈들이 꼭 그렇게 남의 여자에 욕심내더라. 오늘 하루도 수고해요. 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여자분이 녹화하셨습니다. 교도소에서 모았던 작업 수당하고 저희 아빠 조의금 들어온 것까지 다 모은 돈입니다. 더 악착같이 일하고 더 아껴서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쪽으로 가셨습니다.
네. 대리, 간도 크셔? 빚쟁이 주제에 내 전화를 피해? 받았잖아요. 뭐 그건 그렇고. 아니, 이따위 푼돈을 맡겨놓고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럼 한 달치씩 모아서 드릴게요. 됐고. 변제 내용은 내가 다시 정해. 네가 정한 대로 받아주겠다고 한 적 없어. 내일 호텔로 들어와. 왜 대답이 없어? 내일은 중요한 날이라 시간 낼 수 없어요. 감히 내 말을 어기시겠다? 죄송해요. 내일 일정은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내일 일정... 아, 이게 전화를 끊어. 광수야! 광수야! 네. 강유정이 내일 일정이 뭐냐? 얘 뭐,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 구했어? 그건 왜? 그때 분명 가해자가 쓰러진 지휘를 보고도 그냥 돌아섰다고 했지. 증거가 그랬다고. 근처에서 왔다 되돌아간 사람이 족적이 남아있잖아. 이 여자 발자국이 확실해? 비로 인해 크기나 형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는 증거로는 채택이 가능하다. 이 여자 발자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야, 결론 난 사건 왜 자꾸 들추는데? 얼마 전에 안검도 그 파일 확인하고 가던데. 누가? 안동검사. 안도훈이? 왜? 뭐가 있어? 조사는 진행되겠지만 검찰 쪽에서도 섣불리 달려들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문이 날 만한 일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소문? 지금 K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건 검찰이 아니라 조민혁 사장입니다. 안도훈 변호사님. 말해봐. 조민혁 사장에 대해 이 사진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미 호텔 경영 악화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신세현 씨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악화, 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난 2년 동안 회장님이 독일로 출국하신 횟수가 몇 번인지 선배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엔 해외 투자 관련인 줄 알고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회장님,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 겁니까? 조민혁 사장, 아직 K그룹 후계자로 입지를 굳히기엔 갈 길이 멉니다. 민혁이 지금 방에 있지? 오늘 일정 오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 좀 안내해드려. 자네가 잘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이래서 이번 달치 채우겠냐? 채우려고 일하는 중이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받고 싶으면. 뭐예요 자꾸. 사고 난 날 지휘를 보고서도 그냥 돌아섰다 그랬지. 보고서도 그냥 간 거 맞냐고! 네, 제가 그랬어요. 불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날 그렇게 괴롭힌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딴 걸로 언제 내 빚을 갚겠냐? 너도 나 보기 끔찍하잖아. 그지?
2편. 저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됐네. 아, 기억나네요. 4년 전인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영은 어디 두고 여기 이러고 있어? 인사해. 여긴 K그룹 법무팀 안도훈 변호사. 뭐야? 니들 파트너 체인지 노래하냐? 저 여잔 누구야? 신경 쓸 사람 아닙니다. 조민혁 씨한테 진비 갚으려고 시키는 건 다 아는 여자라고 들었어요. 하자는 거야. 어디까지 할래? 아니. 너 오늘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 안 올 줄 알고 자제 데리고 온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 여기 안 오겠다고 한 적 없어. 네가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너 왜 이래? 저 인간한테 놀아나는 거 나 하나면 된다고 했지? 오빠 여기 있을 줄 몰랐어. 내가 없었음 암내 나 가잔다고 따라갈래? 이 꼴은 나 뭐고? 어쩔 수 없었어. 사장님이 억지로 시키면 몸이라도 팔래? 민혁이한테 빚지고 시키는 건 다 한다며. 그 빚 내가 갚아줄게. 그럼 내가 시키는 것도 다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야. 매력 있어, 어? 이리 와. 미쳤나? 이리 와, 이리 와. 가만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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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들어? 야. 너. 뭐야 이거? 불량품이잖아? 다시 사랑한다.
일어나. 뭐냐 조민요? 여자 취향 여전히 싸구려다. 어떻게 된 거냐? 돈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한다며. 어디서 비싸게 굴어? 야, 옷이나 사입어라. 아, 야, 너 여기 상처 났냐? 어? 시키는 건 다 하지. 내가 시키는 것만. 둘이 같이 왔답니다.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야? 그날입니다. 확실해? 네. 서지 씨 사고가 난 그날입니다. 영업 부진, 예약단체 취소로 인한 공실률 증가, 또 인천호텔 매각 비리 등등의 이유로 조민혁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집은 이사회에 참석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이사진들이 제출한 서류, 민혁이를 해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들이! 거기! 반대할 인간 몇이나 있어? 회장님을 봐서라도 해임에 반대할 사람 과반수는 넘길 겁니다. 당장 전화 돌려! 조민혁 사장 해임안 시작하시죠. 자, 그럼 조민혁 사장 해임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너 뭐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린 서로 사랑을 했고 우린 서로